남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직업, 바로 소방관입니다. 고된 업무의 연속에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소홀한데요. 쉬는 시간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소방선에 특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강동소방서에 근무하는 심길수, 김은택 대원. 출동이 없는 대기 시간이면 틈틈이 심신 안정실을 찾습니다. 동료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안마의자에 누워 피로도 풉니다. 또 한켠에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편백나무 사우나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고된 업무 속 그야말로 꿀맛 같은 휴식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앉아서 쉬거나 누워 쉬었었는데 이렇게 안마까지 받으니까 확실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업무 특성상 매일매일 긴장이 연속, 출동과 동시에 마주하는 참혹한 현장은 소방대원들의 마음을 억누릅니다. 업무 중 목숨을 잃은 소방관보다 자살자가 더 많다는 한 통계 자료가 이러한 현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다치고 이제 위험한 상황을 보니까 그게 좀 약간 정신적으로는 남들이 고통스러운 거 보니까 그게 좀 보기 힘들죠. 소방서에 마련된 심신안정실은 말 그대로 소방관들의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충격적인 사고 현장에서 항상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치료 및 안락한 휴게 공간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소방 업무의 특성상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심신안정실을 이용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강동소방서는 모든 소방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역 내 119 안전센터를 대상으로 심신안정실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